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스팟라이트입니다. 제가 고성 촬영을 하면서 밥집 촬영도 같이 했었는데요. 고성 여행하시면서 맛집 찾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집 소개해드리는 김에 숙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경양식, 성문집, 남경식당, 수제비집 순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미경양식은 군인들의 주림배를 채워준 맛집으로 3대 천왕에 소개되었었습니다. 고성에서도 많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통일전망대나 화진포 쪽으로 가시는 분들께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셀럽들이 다녀간 곳이기도 하고요. 재료 소진 시 문을 닫는다고 하니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신서유기 홈커밍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메뉴판엔 없지만 돈가스 곱빼기 하시면 12,000원에 돈가스 두 개가 나옵니다. 스프가 먼저 나오고요. 옛날 경양식집 왕돈가스 비주얼 그대로입니다. 맛은 소스가 진하고 맛있었어요. 예상 가능한 맛있는 돈가스였습니다. 성문집은 고성에 사시는 분들도 자주 방문하는 로컬 맛집입니다. TVN 여름방학 스태프분들도 회식으로 많이 방문했다고 하고요. 서핑하시는 분들도 몸보신하러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이곳은 염소 요리뿐 아니라 문어 육개장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시켜보았습니다. 일반 육개장에 문어가 있는 비주얼인데요. 문어가 정말 신선해서 익기 전에 맛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역시 육개장은 말아먹어야 제맛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염소요리보다는 고성의 특산물인 문어요리 쪽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염소가 전문점인 줄 알았어요. 아, 염소 했었는데 네. 이쪽으로 이제 염소가 좀 고성에서 이제 특산물 해갖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광고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남경식당은 고성에서 맛집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셀럽분들이 정말 많이 다녀간 식당인 것 같습니다. 문어 곱창전골, 섭국, 청어알 덮밥 등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청어알 덮밥을 시켰는데요. 반찬이 자극적이지 않고 정갈했습니다. 비빔밥 역시 재료가 신선해서 저는 괜찮았어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 평가에 호불호가 좀 나뉘는 느낌이 있지만 재료는 신선해서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원도의 음식 장칼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수제비집은 로컬 맛집이라 주민분들이 많이 오는 식당입니다. 육수와 면, 수제비는 그날그날 만드신다고 합니다. 가격 또한 굉장히 착한 가격대입니다. 저는 칼국수와 수제비가 둘 다 먹고 싶어서 장칼제비를 시켰습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했고요. 무생채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밑반찬 잘하는 집이 역시 맛집이죠. 식사 후에는 걸어서 3분 거리인 오해시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화도 시킬 겸 바로 앞에 있는 천악정에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높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천악정은 고성 8경입니다. 뷰가 정말 훌륭합니다. 고성에서 묵었던 숙소를 소개해드립니다. 천진해수욕장 뷰를 볼 수 있는 이유펜션인데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깨끗하고요. 테라스로 오션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스케줄 없이 테라스에서 바다멍을 때리고 싶은 곳. 개인적으로 1박 하기엔 정말 아쉬운 숙소였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정말 깔끔하고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수압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맛있는 여행 고성편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여행지로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원도편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팟라이트였습니다.